오늘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서 우리를 가정과 사업자의 모든 것들이 넘쳐 흐르며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역 선교의 부흥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뉴욕에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 끝만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은혜와 덕으로 세상과 뉴욕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역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배를 잘 몰아서 배너가 됐는데 그 배너가 어느 날 할렐루야 대회를 참석하고 저 뒤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1991년 할렐루야 대회였습니다. 한 강사님이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그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다고 하고 그래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그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뉴욕에서 사용해 주시면 나 같은 죄인, 이 버러지 같은 인생도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도 주님이 써주실 수 있는 믿사오니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뉴욕에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출발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형님도 기뻐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은 우리 성도님의 기도도 그렇지만 우리 뉴욕의 수많은 신실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그러냐면요, 우리 김정숙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300통화 이상 7개월 동안 못 받은 거 다 찾아서 카톡 찾아서 목사님, 전사님, 사모님 제가 살아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요. 제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 이야! 목사님 살아나! 목소리만 들어도 신이 납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이야! 반갑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남이 잘된 거를 기뻐하는 거. 지금 전부 성경 중에 아닌지 아니 성경을 말하면서 못 알아듣잖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남이 잘 되니까 이야! 기쁘다. 허름주지가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허름주지 부활하셨네 이렇게 써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단이다. 이거. 그럴 정도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뭔데 아무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 바로 직전에는 주님 앞에 죽기 전에 이것만 들어달라고 외치던 저를 주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요. 일들입니다. 이게 무슨 만든 얘기가 아니고 저도 죽다가 살아났죠. 여기도 돌아가실 때도 살아났죠.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 천국 앞에 가니까 태규야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너 할 일 많으니까 다시 가라. 그래서 너 할 일 열심히 하고 상급 쌓고 그리고 올라와라. 뭐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부흥운동 일으키고 전도운동 일으키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가족들의
최고의 보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세상의 보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보험에 대해 소개해주는 귀한 세미나가 오픈되었습니다. 두 분의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 귀한 애침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몸부림치는 오늘 한 분의 목사님이 드디어 이 일에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귀한 만남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들이 보호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 불길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히 아버지의 죄종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이 아버지의 귀한 또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결국 코로나를 통한 많은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특별히 사랑하는 동역자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릎에 기도를 들고 기억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새 생명을 얻은 허리준 목사님 모시고 하는 이 세미나가 또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 한 컵으로 목욕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컵 사이즈가 왜 작은 컵이어야만이 컵이냐라는 겁니다. 그쵸? 네. 내가 생각하는 컵은 이만한 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충분히 목욕을 샤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정관념. 네. 예전에는 생명보험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연락오면 전화도 받지만 나도 안 받을 거니까 너도 받지만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보험은 일단 사실 저희가 생명보험을 떠나서 아 여러분 정말 그 의료보험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셔서 또 위험도 방어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에도 동참하시는 그런 귀한 회원 들이 되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여기 팜플렛 나눠드릴까요? 여기에 오태한 목사님 연락처 주소 다 있고 또 허목사님을 통해서도 충분히 다 전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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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의 뜨거운 아버지여 불침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보셨다고 합니다. 속수무 적으로 썩은 나무 도망대니 한듯이 코로나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제 4년 천고여 4년 사명 감당이여 4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붙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윤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역교회 부흥선교가 주여 잘 되게 알려주시고 굿라이프 미션과 예수 일어나는 선교도 잘 되게 하셔서 건강 불행과 생명보험의 시험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보장시켜 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최선 다하여 이 사역을 통하여 약한 위에 보탬을
주여 십